후보가 39.3%를, 윤석열 후보는 27.3%를 기록해 3사 가운데 12%포인트의 가장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. 네. 그리고 MBC에서는 유 후보가 38.5%, 윤 후보는 28.4%로 10.1%포인트 차이였고, SBS에서는 이 후보와 윤 후보는 각각 34.9%와 26%로 8.9%포인트 격차를 기록했습니다. 방송 3사 여론조사는 전부 어제 발표가 된 거죠?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세계일보 조사에선 유 후보가 35.5%, 윤 후보가 30.9%로 오차범위한 접전을 벌였습니다. 네, 요즘에 안철수 후보의 기세가 아주 무섭습니다. 어떻게 나와있죠,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? 네, 그런 기세가 신년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습니다. 공통적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8% 안팎의 지지율을 보였는데, 특히 호감도에 있어서 유 후보에 이어 37.9%를 기록하며 양당 후보를 위협했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여기. 선생님 보안. 아니, 네, 이게 카메라 이렇게 되면 네. 괜찮아. 마이크 한번 해주세요. 하나, 둘. 저번에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, 벌써? 네. 아니,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. 네, 소문 다 나고 있던데.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? 하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여기까지 오냐고, 네. 이 사람이. 네, 맞습니다. 네. 네. 여기 박진동 선생님. 아, 네. 그래서 제가 친근하게 이 코너 이렇게. 아, 네. 이게 좋을 것 같아요. 윤석열 총장은 네가 양심적으로 한 그대로 가면 돼요. 사과는 무슨 사과야? 양심적으로 그대로 가면 돼. 가면 되고,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이 나라 뒤집어야 돼.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천공 스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. 중도층 공략에 집중한 전략이 주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약진도 눈에 띄었습니다. 한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의 지지율은 10.3%로 두 자릿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. 양당 대선 후보들에 대한 의구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. 저는 반드시 깨끗한 대통령 그리고 유능한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바로잡겠습니다. 새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가 국민들이 듣기 불편한 퇴행적 말을 해서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야,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설득에 좀 까먹을 까야 할 겁니다. 동국당이 어떠다고요? 이비케가 어떠가요? 새빨간 거짓말입니다, 여러분.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, 여러분.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, 여러분? 그러니까 예. 안 드시면 안녕하세요.